Ravenia. TV를 구입을 하고 나서 영화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플스나 닌텐도 스위치 이런 게임들도 즐기고 있습니다. TV를 새로 구입을 했다 보니까 큰 화면으로 재밌게 막 플레이하고 영화들을 이제 감상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한 2%? 네, 그 정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정말 재미있는 제품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제품을 소개하고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TV에서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그 영상의 컬러 있잖아요. 그거를 벽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LED 제품입니다. 최대 4K 60프레임의 그런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색상, 영상의 색상을 인식해서 LED를 통해 유사한 색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게 뭐 셋톱박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이런 것들 HDMI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너무 많이 설명을 했죠. 어떤 제품이냐? 헤이홈의 스마트 싱크라이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브 LED 스트립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괜찮은 점이 앱을 통해서도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LED 제품이라고 하면 리모컨이 별도로 주어져서 그걸로 막 설정하고 하는데 그게 막 여간 쉽지가 않거든요. 색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 리모컨 가지고 조작을 하다 보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색을 원하는지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드래그로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골라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마트 싱크라이트 입력 단자나 이제 출력 단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전원부가 있고 조명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두 개의 포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HDMI를 그 출력해가지고 TV에 연결할 수 있는 아웃 단자가 하나 있고 아까 뭐 셋톱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HDMI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 기기들을 전송할 수 있도록 HDMI 인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앱을 통해서 막 다양하게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싱크 모드라고 해서 뭐 목소리에 따라서 막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에 따라서 반응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HDMI를 통해서 송출되는 그 영상 컬러를 인식해가지고 LED와 막 싱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싱크 모드들이 있고요. 그 앱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제어, 그 다음에 레시피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 싱크라이트를 별도로 조작한다든지 어쨌든 자동으로 뭔가 세팅을 해놓으면 그 레시피대로 뭔가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네, 괜찮았습니다. 이게 괜찮은 점이 구글 홈, 뭐 구글 어시스턴트 그거랑 연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AI 스피커가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막 헤이 구글 싱크라이트 뭐 불 켜줘, 불 꺼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방에 있는 구글 홈이 동작을 하네요. 그래서 집에 AI 스피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싱크라이트랑 동기화 시켜가지고 굳이 힘들게 앱으로 안 하고 목소리로 컨트롤 가능하다. 그것도 꽤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컬러 같은 거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컬러가 몇 가지냐? 1600만 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앱이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색상을 조절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색 내가 다 표현하면서 밝기까지 조절하면서 세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 막 TV를 뭐 몰입감 있게 볼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용으로도 활용하기 되게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네, 그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이제 그 규격으로 설정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이제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이제 설명드릴 서브 LED 스트립 요것도 이제 그 통신으로 색상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싱크라이트를 TV에다가 이제 조명으로 이제 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조명이 집에서 뭔가 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몰입하기 위해서 막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TV에서만 뭔가 조명이 나오면 뭔가 아쉬워서 전체적으로 집이 막 번쩍번쩍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서브 LED 스트립입니다. 공간 전체를 TV와 하나로 몰입감을 더할 수 있도록 이 LED 조명을 그냥 집안 전체에다가 이제 두르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싱크라이트와 연동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스트립만 별도로 LED 색상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내 입맛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LED 서브 스트립 이것만 구입해서는 이제 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연동되냐면 싱크라이트 본품 통해서 이제 앱으로 이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싱크라이트를 구입을 하고 나서 서브 스트립을 하나 더 구입을 해야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막 껐다가 켰다가 아니면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색상도 막 다르게 해가지고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다가 조명을 단다라고 하게 되면 조명 시공을 따로 하는 편이잖아요. 이 스마트 싱크라이트 하나면 은은한 조명도 가능하고 TV와 연동해가지고 영화관 같은 그런 몰입감 있는 환경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조명 시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헤이움 제품들, 헤이움 제품이 IoT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헤이움 제품들과 연동을 하게 되면 정말 편하고 더 멋진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LG 제품 쓰시는 분들, 뭐 LG TV 같은 거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LG 싱큐 그 앱도 사용을 하실 텐데 그거랑도 연동이 되니까 스마트 싱크라이트를 더욱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나서 TV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우 장점밖에 없는 제품이었다? 저에게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 제품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쓰시는 게 괜찮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집에 일단 TV는 적당한 거 잘 장만을 했다, 그리고 나는 TV를 뭔가 보는 시간들이 많다 라고 했을 때 멋진 홈 시네마, 아니면 본인이 뭔가 게이밍에 진심이다, LED로 보다 멋진 인테리어를 같이 포함하면 좋겠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포함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오늘 리뷰한 바로 이 제품, 헤이움 스마트 싱크라이트 제품을 추천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헤이움 스마트 싱크라이트 그리고 서브 LED 스트립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